6시부터 7시까지 녹음실에 있는데 한마디도 녹음을 못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생활 패턴을 좀 바꾸는 중입니다. 어떤 패턴이냐? 12시 이후에는 잠을 자는 패턴이. 새 나라의 어린이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에는 자요. 이제 제가 패턴이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는 시간을 땡겨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콜라를 끊었습니다. 콜라를 끊었어요.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9시에 일어났어요. 신생아처럼 9시간을 잤어요. 맨날 새벽 5시, 6시까지 와우 하고 4, 5시간씩 밖에 못 잤는데 어제 12시에 잤어요.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스튜디오에 9시 반에 올라왔거든요. 12시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2시간 반을 그냥 멍하고 있었어요. 약간 일어나는 의미가 없어졌죠. 생소했어요. 시계를 보니까 9시 반인 거야. 보통은 편집을 12시부터 했거든요. 9시 반에 올라왔으면 이제 최소한 10시에는 시작을 해야 되잖아. 똑같이 12시부터 편집을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바꿔진 게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안 좋은 거야. 게임을 할 시간이 줄었어. 그래서 쿠키를 냈거든.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6시까지 편집을 했거든요. 편집한 걸 가지고 더빙을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제 더빙을 하는 게 제 콘텐츠니까. 가지고 편집한 거를 이제 휴대폰에다가 담고 휴대폰에서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더빙을 하거든요. 6시부터 7시까지 녹음실에 있는데 한마디도 녹음을 못했어요. 아니야, 쿠키런이 아니야. 뭘 녹음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영상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이.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지금. 내 일이 안 잡히고 녹음을 못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보통 저는 대본을 쓰질 않거든요. 대본을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본을 읽으면 프리스타일로 한 것보다 속도가 늦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넷플릭스나 이런 거는 더빙 속도가 살짝 늦어요.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느꼈을 텐데 그 나도 나중에 편집하면서 알았어. 묘하게 한 템포 정도 느려져. 그래서 왜 스트레스가 뭐가 원인일까? 콜라를 끊어서 금단이 왔나? 아니면은 최근에 그 쇼미더 오븐이 조져가지고 스트레스가 왔나? 뭐 아니면은 뭐 1월달이라서 새해 증후군인가? 아니면 그냥 일을 하기가 싫은 건가? 뭐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다 섞인 것 같아요. 다 섞였어요. 너무 열심히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한 몇 달 전에 꽈뚜룸님이 이제 100만 되면서 먼저 100만이 된 지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100만이 된 느낌이 어떻냐, 조언을 해줄 게 있냐라고 했는데 모든 100만 유튜버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만은 제2의 위험이다.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어. 약간 과장을 덧붙여서 일주일에 하나는 무조건 올라왔거든요. 70만, 80만, 90만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인기 동영상 계속 올라왔어요. 뭐 라면, 콜라 이런 거 거의 다 올라갔어. 진짜 100만 전에 대박 컨텐츠들을 이제는 매일 만들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알파고한테. 우리가 게임 보면은 왜 스토리를 한번 다 클리어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드 모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1부터 다시 시작하잖아. 1-1부터 하드 모드. 지금 하드 모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입니다. 구독 취소를 하는 게 어때요? 90만 정도로 낮추면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아니야, 구독 취소를 하면 오히려 좋지 않아지는 건가? 이런 그 알 수 없는 스트레스들이 머리를 잠식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 더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유튜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거예요. 알파고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패턴이 바뀌면은 혼란스러운 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 요리사 할 때는 되게 늦게 11시 12시 넘어서 끝나다가 그리고 연구직으로 이직을 하면서 연구직은 이제 9시 출근하고 6시 칼퇴근이니까 6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8시야 저녁 8시부터 할 게 없는 거야. 사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블로그예요. 그 블로그 때문에 시작한 게 유튜브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약간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쉬는 걸 즐기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는 시간이 바뀌고 콜라도 끊고 하니까 요새 삶이 되게 무료해졌어. 당이 부족해지니까 삶이. 예전에는 이럴 때는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저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걸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메가박스랑 CGV 둘 다 VVIP였어요. 매년 VVIP면은 그 공짜 영화 쿠폰 10개씩 오고 이러잖아요. 두 개 합쳐가지고 20장씩 받고 막 이랬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극장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극장을 못 가서
극장을 가는 재미도 없었어요. 저는 극장 가면은 그 라지 사이즈로 제로 콜라 시켜가지고 얼음 많이 넣어주세요 해서 영화 보면서 얼음 씹어먹는 게 즐거움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2시간 반이 넘어가는 영화들은 중간에 방광이 터지기 때문에 좀 컨트롤이 필요했습니다. 방광 컨트롤 굉장히 필요하고요. 얼음 꿰부서 먹는 소리 안 들려요. 입을 닫고 먹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뭐 새벽 2시라던가 이럴 때 가면은 거의 상영관에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외곽은 2시에 가면 거의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는 재미도 없어져가지고 심심해졌다. 무슨 장르 보냐고요? 저는 공포는 빼고 다 봅니다. 저는 공포영화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스스로를 왜 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는 그런 공포를 안 해도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돈의 수가 공포야. 인생에 공포가 가득하다고. 근데 굳이 왜 돈을 내면서 공포를 찾아야 돼요? 인생 자체가 공포야. PS5는 사도 할 게임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고 싶어서 살 수도 없잖아요. 플스5 아직도 못 사요. 항상 없대요. 쿠키런 며칠 만에 40 된 거냐고? 쿠키런 나온 날에 했죠. 출시 날에. 별사탕 패키지가 있어요. 성장 패키지 중에. 30레벨 하잖아요? 30레벨 축하 패키지 한정 판매. 400% 효율. 35렙 축하 패키지 650% 효율. 24시간 한정 판매. 막 사고 싶어져.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 뭐야 이거? 400% 효율? 계정당 1회 막 이런 거 있으면 눈이 뒤집힌다고. 계정당 1회? 이거 안 사면 손해 아니야? 이러고. 아이씨 어차피 나중에 지를 거니까 지금 사야지 막 이러고. 그래서 아마 계정당 1회는 다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접속을 안 하면 돼요. 접속을 안 하면 갑자기 현자 타임이 오면서 안 할 거 여기다 돈을 왜 썼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근데 접속을 계속 해 있으면 막 계속 사고 싶어요. 내 집에 누가 쳐들어왔어. 근데 나보다 전투력이 높아서 복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는 거거든. 내가 강해져가지고 내 마을을 치러 가겠다는. 하지만 접속을 안 하잖아요. 복수고 뭐고 다 없어져요. 천천히 해도 되네 이러다가 안 하게 되죠. 오늘 방송은 지금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면 아까 녹화하지 못한 녹음을 다시 해야 되고 8시 반에 또 이제 쿠키런 광고를 최초 공개를 걸어놨잖아요. 최초 공개에다가 채팅 쳐야 돼요. 같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따로 봐야 돼. 큰일 날 소리.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